바둑 대축제. 오늘은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와 함께합니다. 오늘 해설에는 이현우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수의 고향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오늘은 이 세계 프로 최강전 부문 16강전과 8강전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16명의 선수가 초청전 방식으로 치르는 만큼 어떤 대국을 꼽아도 아주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식이 좀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개인전으로 변경이 되면서 뭐 한국에는 뭐 박정은 구단을 비롯해서 가장 톱 랭커들이 출전을 했고요. 네. 일본, 중국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요 변경된 방식에서는 첫 우승을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장으로 카드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대회죠. 네, 자 확실히 전년도보다 더 다채로운 대회 방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5회를 맞이한 국수산맥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대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한국기원과 한국기원, 전남바둑협회가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28일부터 30일 강진군과 영암군, 신안군을 순회하면서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네, 대회 부분은 지금 세계 프로 최강전, 그리고 남녀 페어 초청전, 국내 프로 토너먼트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네. 자, 전부문은 각자 30분, 초읽기는 40초 3회로 진행이 되며 덤은 6집 반입니다. 자, 세계 프로 최강전의 이 대회 정보인데요. 자, 한중일 대만 정상급 프로기사 총 16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에는 박정한, 신진석, 김지석, 이세돌, 박영훈, 나현, 강동윤, 원성진. 네, 뭐 누가 봐도 전부 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만 출전을 했고요. 네. 중국에는 양딩신, 그리고 라우 위하너, 판인, 일본에는 이야마 유타, 이치리키료, 그리고 유키 사토시, 대만에는 왕이안징, 그리고 린진옌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준우승은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16강전인 만큼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남녀 페어 초청전과 국내 프로 토너먼트도 오늘 진행됩니다. 네, 남녀 페어 초청전이 지금 이창호, 오유진, 왕레이, 루민치안, 그리고 다카오 신지, 셰이민, 민지안, 헤이자자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네. 저 지금 이름이 저 같은 팀이 아니죠? 그렇죠. 저기 대회 방식 맨 밑줄을 보시면요. 자국 선수와의 팀 구성은 X라고 쳐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국내 프로 토너먼트가 올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예선전이 있었고요. 한국기원 소속 기사 27명이 선발 통과를 했고 최철한, 안성준, 변상일, 이동훈 선수, 김명훈 선수까지가 시드를 받아서 32강 단판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참 많은 기사들이 현재 강진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곧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회 현장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개막식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진행됐던 개막식 현장입니다.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자동대회가 리그는 우리 영암에서 시작한 5년째 이 대회를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많은 내빈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박정환, 강동훈. 대만 선수이죠. 네. 이야마 유타 선수가 바쁜 일정인데도 이 대회에 참석을 해줬습니다. 네. 세계 프로 최강전 대진 추천식 현장 그림인데요. 다들 수트발이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립니다. 자, 요 방식이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페어바둑 최강전은 지난 4회까지야 진행 방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자, 저 그림이 바로 이제 잘 외워두셔야 돼요. 국내 프로 토너먼트는 32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 프로 최강전 완성된 대진표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왼쪽부터 본다면은 박정환 구단은 일본의 이치리키로 선수를 만나게 됐고요. 나연 선수는 양등신, 원성진 선수는 라오이안허, 강동윤 선수는 또 이야마 유타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반대쪽은 박영원 구단 왕이안진, 그 이세돌, 판인, 김지석, 린진엔, 신진서, 일본의 유키 사토시, 네,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8판의 대국 중 어떤 판을 보여드려야 할지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았잖아요. 정말 고민되는데요. 네. 네, 그래도 한국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저희가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이치리키로 선수의 만남을 저희가 중계해 드릴 텐데요. 이치리키로 선수 이제는 국내에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치리키로 선수가 97년생이에요. 나이도 굉장히 어린 기사이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정상급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물론 시내 기전이긴 하지만 글로비스배 세계대회에서 이미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고 네. 특히 속기에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좀 바둑 자체도 좀 천재형 기사이고 일본에서는 이야마 유타의 딜을 잇는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핫한 선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든든한 1위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또 떠오르는 든든한 1인자가 될 이치리키로 선수가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대국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바로 지금 현장 그 생중계로 제가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요. 실시간 중계죠. 그렇습니다. 사실 바둑이 스포츠로 온 지가 오래됐는데 네. 정말 스포츠다운 네, 그런 지금 대국 현장이고요. 체육관에서 이 대결이 또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세계대회는 호텔이나 어디 강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선수들만 입장을 하고 선수들만 대국을 펼치고 나오는 식의 진행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차이는 그 바둑 팬 여러분들 직접 이 대국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당연히 스포츠면은 관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잘 보여준 대회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린다면은 앞으로 다른 대회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내 프로 토너먼트 현장도 제가 이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으로 몇 장을 봤었는데요. 네. 그 어린이 선수들과 함께 대국장에서 같이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선수들이 굉장히 프로 기사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쭉 서서 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어린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바둑을 계속 두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치리키 선수가 초반에 아예 3-3 자리를 두었던 거였네요. 네, 그렇죠. 지금 100으로 저렇게 3-3 두는 포석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박정환 구단, 한국의 명실상부한 지금 랭킹 1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비공식 랭킹이지만 이 세계 랭킹도 현재 지금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이치리키 선수는 글쎄 세계 랭킹으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네, 한 50위권 내에 있는 선수이긴 한데요. 네. 한국이나 중국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랭킹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체급 차이는 좀 나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치리키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한 칼이 있습니다. 커제 선수나 이 시내대회에서도 많이 이겼고요. 특히 이 속기에 아주 능한 선수인데 이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제한시간이 각자 30분이에요. 그렇죠. 비교적 속기 기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치리키로 선수도 이 대결도 박정환 구단이 우세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국으로 보여집니다.
이 츠리키 료 선수라고 하면은 이야마 유타 선수를 이을 차세대 일본의 유망주가 되겠고요. 지금 뭐 사실 유망주라기보다는 랭킹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제대회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야마 유타 구단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바로 다음. 네, 국제대회 성적은 가장 좋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은 56개월째 한국 랭킹 1위, 7개월째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우승 경력만 나열하더라도 한 대여섯 줄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특히 세계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한 수를 두었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붙여서 응수 타진을 하니까 지금 젖혀서 같이 젖히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요즘엔 이제 워낙 그 인공지능이 유행시킨 그 뭐 삼삼, 묻지마 삼삼 보석이라든가 뭐 이런 바둑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형태는 안 나왔어요. 지금 대국자들이 착수를 하고 직접 시계를 누르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세계대회에서는 계시자가 있어서 이 선수들이 직접 시계를 누르는 모습을 많이 못 봤었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초반에 저희가 수순을 처음에 좀 놓쳤기 때문에 네. 그 수순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점을 두고 소목을 두니까 네 번째 수로 이제 삼삼을 둔 거고요. 걸쳐가니까 네, 이쪽을 걸쳐간 게 좀 이채롭죠. 보통 삼삼을 요즘엔 더 많이 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같이 걸쳐가고 입구자로 받으니까 네, 이쪽을 협공을 하고 같이 협공을 했습니다. 네, 같이 협공을 하니까 백이 두 칸을 벌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수순처럼 붙이고 젖히고 이런 1년의 수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따내니까 이제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은 장면까지 진행이 됐죠. 네, 이 진행이 20수까지 진행된 장면이 그러니까 실전 진행이죠. 네. 조금은 이채로운 초반 진행이에요. 이제 그 요즘에 바둑들을 보면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보석은 양화점으로 두고요. 백도 같이 화점을 이쪽을 두어 가고 양화점을 둔 다음에 다섯 번째 수로 뭐 이쪽을 걸치든 또는 일로 걸친 다음에 일로 걸친 다음에 네. 백이 어딘가 받으면 바로 삼삼. 그러니까 백돌이 이제 여기 있는 경우에 바로 이곳에서 흙으로 삼삼 뛰어 들어가는 백돌이 있을 때 이런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는 다섯 번째 수로 바로 삼삼 파는 보석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삼삼이 무조건 들어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진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상귀 쪽에 화점이 남아있으니까. 네, 여기가 아직 이제 오늘 희망이죠. 네.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안 나오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게 제한치가 30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초입기에 몰리게 돼서.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 그 국제 바둑 대회 세계 프로 최강전이 올해 방식이 좀 변경이 됐고요. 작년에는 3인 단체전으로 펼쳐졌습니다. 작년에는 박정환, 이세돌, 신진서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이 팀을 이뤄서 단체전을 했었는데 작년 중국의 양딩신 그리고 린친청 그리고 당이페이 이 세 명의 조합이 중국으로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이 이제 중국에 패하면서 준우승을 했었죠. 네.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뭐 단체전을 했다가 주로 단체전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사실 1회 대회 때는 3인 단체도 아니고 5인 단체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 4회 대회 이 우승 국가를 좀 보면요. 1회는 중국, 2회는 한국, 3회는 한국, 4회는 중국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2대 2예요. 두 번씩 우승을 차지했고 네. 이제 올해 우승을 하는 팀이 좀 균형을 깨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올해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팀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국이 유리하죠. 16강 중에 8명이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좀 팀보다는 이제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8명의 선수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박정환, 김지석, 신진서, 이세돌, 나현, 원성진, 박영훈, 강동윤인데 1위부터 6위까지 선수가 1위부터 8위까지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네. 않고요. 원성진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사실 랭킹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그
추천하기 힘든데 국가대표 그 누적 점수죠. 국가대표 리그전 성적으로 이 대회 시드를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위권 안에 있는 기사 중에 변상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이번에 초청을 못 받아서 네. 어디로 참가했을까 봤는데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 두 선수가 첫 대결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는 또 랭킹 시드가 또 있었죠. 네 명이 랭킹 시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 대회에 나가는 기준이요. 이제 랭킹으로 박정현 구장 같은 경우는 랭킹 1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드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시드를 받고 나머지 이제 그 두 장이나 세 장의 TO는 국가대표에서 자체 이제 리그전 성적이나 국가대표 점수로 이제 시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성진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이 국가대표 누적 점수로 시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한국은 정말 뭐 최강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중국은 사실 한국과 자국 랭킹에서 나온 선수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한국보다는 사실 자국에서 랭킹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사실 양딩싱 선수를 제외하면은 라오 위안허 그리고 판인 선수는 자국 내에서 랭킹이 이렇게 높은 선수도 아니고요. 신예급 선수거든요. 이제 좀 초청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중국의 탑 랭커들이 일정이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 대회 열리기 바로 직전에 중국의 그 백령배와 일정이 거의 겹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신진서 선수, 변상일 선수 그리고 일본의 이야마요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국 전전날 시합을 중국에서 두고 바로 어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박정현 구단 같은 경우도 그 24일 날 대국을 펼치고 또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사실 한국기원 앞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선수들이 그 대회 장소까지 네. 내려갔었는데 오전 10시인가 출발을 했는데 3시 20분 정도에 네.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네, 좀 거리가 있죠. 네. 좀 그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좀 대회 일정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잘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축제 같은 느낌이 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뭐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선수들, 그 탑 랭커 선수도 이번 대회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이치리킬도 8단의 바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이야마유타 구단이 출전을 하면서 일본 선수들이 오히려 좀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요. 16강전에서 이 대결과 함께 한국의 강동윤 그리고 일본의 이야마유타 구단이 만나는 그 대결 또한 네,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고민했던 대국이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국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바둑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강동윤 이야마유타 구단 바둑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점을 아예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네, 이제 이곳을 따내니까 그 이치리키오 8단 여기를 그냥 삼삼을 지켜버렸죠. 다 집이라는 건가요? 네, 그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축으로 잡으니까 바로 삼삼을 지켰죠. 삼삼을 지키니까 한 점을 따내고 나를자로 둔 장면인데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삼삼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인데 여기 따내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선수는 올해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하세베 그 국제대회에서. 이 대회 역시 이제 속기전인데 이 대결에서 한번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네,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박정환 구단이 정말 국제대회 성적이 좋죠. 네. 지금 뭐 이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난한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를 두 칸 정도 흙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정도 벌려두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흙이 이제 뭐 같이 날일자나 이 정도로 지킨다면은 정말 서로 간에 양쪽에 큰 모양을 나눠서 하는 약간 집바둑의 그런 바둑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야 워낙 잔잔한 바둑에 강점이 있는 기사인데요. 이치리키루 선수의 대국 스타일도 이런 잔잔한 흐름을 즐기나요? 아니요. 이치리키루 팔단은 일본 기사랑 일본 기사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일본 기사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전투형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둑이 또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좀 심도 굉장히 강하고 수익기를 위주로 두는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기가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에 굉장히 모양 좋고 좀 길게 가는 집바둑 스타일을 두는 이런 일본 바둑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야마유타 구단도 비슷한데 좀 흰바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오히려 국제대회 성적이 좋아요. 기존의 잔잔한 흐름을 즐겨두던 일본 기사의 스타일이 아닌 좀 더 좀 치열하게 네. 두는 스타일이요. 그렇습니다. 수를 굉장히 잘 빨리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에 강한 거고 특히 전투에 난전이 펼쳐지면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잔잔한 흐름이 예상되는 초반을 그리 원치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하고 이런 스타일로 둬서 사실 이길 수 있는 기사가 몇 명 없어요. 몇 명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제 별명이 무결점이라고 하는데 정말 골고루 뭐 전투면 전투 아니면 무난한 이런 집바둑 하여튼 그 어떤 스타일에 봐도 다 잘 두기 때문에 이치데쿄류 8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둑이 흘러가는 거는 사실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난전을 만들어가는 게 승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치리키루 8단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벌린다면 가장 무난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같이 한 칸 또는 이 날일자 이제 이쪽으로 하나 지켜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가 아직 맛이 좀 있어요. 날일자로 다음에 백이 이제 달려가게 되면 네. 지금은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이 뭐 붙인다던가 해서 잡으러 갈 텐데 뭐 따로 백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반쪽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흙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이 살아가는 맛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럼 귀 전체가 흙즙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흙이 때에 따라서는 날일자를 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다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이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형태도 있어요. 워낙 지금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더 두터워지면 아마 이걸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치리키루 8단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번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지금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선기를 바로 받지 않고 우하기를 가는 건가요? 네, 지금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백이 이제 이런 데 갔을 때 이 자리가 예, 흙이 반대로 이 자리 바로 온 게 워낙 통렬하거든요. 아마도 한 칸을 둘까 두 칸을 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칸은 이제 한 칸을 더 가면서 발이 빠른 의미가 있고요. 이쪽 변을 차지하는 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가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공격하기에는 오히려 한 칸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한 칸으로 돼 있어야 이런 데 붙인다거나 흙이 이렇게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죠. 일단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삼삼을 들어가는 진행은 못 보겠고요. 네. 삼삼을 하나 차지했죠. 네. 그거는 했는데 들어가는 건 안 나왔고요. 네.
수행을 해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귀를 지켜달라는 걸까요? 아, 이 걸친 수의 의미요? 네. 이제 협공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같이 이렇게 뭐 토끼띠미라고 해서 같이 뛰어나가는 진행이 되면은 자, 요렇게 진행이 되면 장혜영 캐스터가 보기에는 누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흙이요. 아, 흙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 아닌가요? 네. 조금 더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진행이라면은 네. 백이 서로 같이 한 칸을 띄었는데 이제 흙이 한 칸 띈 곳은 백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 가고 있어서 크게 이제 집이 되긴 힘들고요. 백은 계속 한 칸을 뛸수록 이 흙의 모양이 점점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 백을 뭐 잡거나 뭐 크게 공격을 할 수가 없다면은 사실 흙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진행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뛰어서 백이 약간 곰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장혜영 캐스터는 공격을 좋아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네. 일단 일감은 뭔가 어깨를 짚고 계속 눌러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두어서. 모양을 키우는 건가요? 네, 막 여기 이 자리를 막아서 아, 네, 협공을 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모든 가능성은 네. 열어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얼굴이 좀 굉장히 빨개지는데. 설마 그 한 건 띠미 계속 나오진 않겠죠? 아니요. 나올 수도 있는 형태고요. 백은 일단 한 칸 뛰는 게 말고는 태어나기가 좀 힘든 게요. 보통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걸 많이 두는데요. 붙여서 이제 젖히는 형태를.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니 실리는 먼저 차지하는 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글쎄요. 이러고 흙이 한 이쪽을 하나 정도 더 지켜간다면 어디를 지킬지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만 지키더라도 네. 사실상 여기 엄청나게 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모양이 거대합니다. 네, 일단 우리 장혜연 캐스터의 감각과 박정환 구단이 네, 이거 큰일인데요. 갔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다가선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치르키로 선수가 아직 다음 수를 꺼내들지는 못했는데요. 한여름 바둑축제로 펼쳐지는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16강전으로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강진 제2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 대국은 강동현 구단과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입니다. 네. 두 선수 89년 동갑내기 기사들이고요. 아, 그러네요. 저 대결도 사실 이번 16강전 빅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바둑대회를 많이 봤지만 네. 프로대회에서 이런 현장 사진이 나온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저 뒤에 보세요. 그 지금 뒤에 보이는 선수들이 이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국제 청소년 바둑대회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뭐 12개국에서 무려 7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동시에 이 프로시합과 함께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12개 국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뭐 이탈리아, 멕시코,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브루나이요? 브루나이. 네, 브루나이. 네, 책에서만 보던. 네. 네 아주 이번 그러니까 국수산맥이 바둑 대회라기보다는 바둑 대축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벤트성의 그 대회들이 많은데, 네. 아까 잠시 저희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번 그 국제 그 페어 초청전 있지 않습니까? 좀 그 대국들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제 항상 이제 뭐 한국 선수들끼리 편을 먹고, 예, 중국, 일본 이렇게 편을 해서 대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는 한국 선수와 한국 선수가 팀을 이뤘던 것이 이 여자 선수들이
추첨을 통해서 먼저 이 남자 선수를 4명 중에 1명을 지목할 수 있게 네,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1순위로 뽑은 선수가 중국의 루민치안 선수인데 루민치안 선수가 한국의 이창호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뽑은 선수가 오희진 선수인데 네. 이제는 뭐 이창호 파트너가 이미 다른 선수에게 갔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일본의 다카오 신지 구단을 골라서 예, 오유진 선수와 다카오 신지 그리고 한국의 이창호 선수는 중국의 루민치안 선수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강으로 치러지는 페어 대회에서 오유진 선수 팀과 이창호 선수 팀이 먼저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어 대회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창호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그 2년 연속 같은 그 페어 팀으로 나와서 네. 이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팀이 나눠졌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 진행이 좀 됐죠. 붙이고 젖히는 수를 두었는데 단수를 치지 않고 박정환 선수가 그냥 늘었잖아요. 이 수가 사실 예전에는 전혀 없던 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쉽게 말하면 이제 개발된 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이 수가 처음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기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는 수가 특히 박정환 선수도 이 수를 많이 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를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백이 여기를 끊어잡을 수가 없어요. 끊어잡는 그 타협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느는 수가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있는 진행밖에 네. 선택을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틀어막는 형태.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바둑은 새로운 수 또 더 좋은 수가 아직도 바둑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느는 수가 두어지고 나면은 그러네. 당연히 저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 몇십 년 동안은 이 느는 수를 아무도 둔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외벽이 이현우 프로가 원했던 대로 이 흙의 형태와 마주 보면서 아주 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치리키류 8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선 실리 후 타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두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식의 작정이 됐어요. 흙이 이제 여기를 만약에 늘어주면은 백이 하나 치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어두고 만약에 늘어만 준다면은 이제는 뭐 어깨를 짚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 삭감을 한다거나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이렇게 다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여기서 손을 뺀다거나 또는 지금 장면에서 아예 손을 빼고 뭐 여기가 사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두면은 지금 일단 별 받아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거 몇 집 정도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백도 일단 확정과 면에서는 여기가 상당히 큰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흙이 이제 이런데 뛰어들거나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의 집 모양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얘가 일단 대충 집만 보면은 대략 거의 40집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집 네. 모양이. 제가 아까 여기 찍지 않았나요? 좀 더 오른쪽 아니셨나요? 이상한. 네. 불과 1분도 안 지났는데 제가 어디 찍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는 여기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랑 비슷하다고 우기겠고요. 네. 여기가 40집, 100도 쉬운 집 이상 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양이 대충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한 점을 포함해서 만약에 집이 다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이 7kg 8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50집이 아니라 한 거에 70집 이상 날 것 같거든요. 이 모양은. 그러면 100에 50집도 사실 작은 집은 아닌데 70집이나 버린다면은 곤란하거든요. 지금 그냥 이 형태로 집이 나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100은 일단 이 한 점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 수가 되는지가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은 이제 귀 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런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은 사실 이게 잘 안 잡힐 텐데 워낙 지금 주변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서로 간에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 이제 붙여나간다고 하는 진행이 될 텐데 이건 저는 흙도 떨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이곳을 붙여간다거나 해서 여기를 먼저 이제 건드려보는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준다면 그때 날짜 가면 이제 한결 훨씬 낫죠. 이렇게 되면 아마 흙은 젖히고 뭔가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뛰어드나요? 일단 집을 지워가기는 합니다. 이 치리키류 팔단의 생각은요, 여기 한쪽은 집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흙이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키면 여기는 뭐 포기하고 나머지 이제 이쪽을 뭐 붙여간다거나 해서 이쪽 집만 깨면 여기 형태만 집이 난다면은 백도 이제 벌어둔 집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개가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흙이 만약에 이 형태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잡으러 온다면 지금이 이제 붙인다거나 했을 때 훨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뭐 늘게 되면은 이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크게 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이쪽 한 점도 제압을 하면서 이 백 한 점에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좀 그런 수를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한 점을 제압하는 느낌도 들면서 공격하는 수까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한 칸을 뛴다거나 하는 거는 백이 붙여가는 것이 너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안으로 젖히면은 단수치고 여기 단수침 당하고 네, 이런 식으로 두면은 활용이 되니까 이거 나가는 맛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 칸을 뛰었을 때 일로 봤자니 백이 늘게 되면은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건 좀 흙이 좀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두자면은 뭐 정말 약간 좀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데 치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치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 백한 이 백돌을 쉽게 안에서 살 수 없게 좀 눈 모양을 안 만들어주는 작전이죠. 위로 붙이는 수는 어떤가요? 여기요? 네. 이거는 젖히면은 느나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후구를 치게 되면은 약간 배가, 백을 좀 수습을 도와주는 느낌은 좀 있고요. 글쎄요. 근데 또 아까 자영희 형 캐스터분들 또 박정은 형이 뒀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네,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 오늘 촉으로 가는 건가요, 저는? 보통 형태에서 사실 이렇게 그 상대방 돌에 붙여가는 수는 잘 두진 않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돌을 튼튼하게 해주기 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격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자를 씌워가는 것도 일감이긴 한데 백이 입구자로 나오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괜찮은 진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 한 접도 제압이 되면서 이 백돌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아마도 흙이 모자를 씌우면 백이 여길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이제 먼저 붙일 것 같아요. 여기 붙이든가 아니면 나를자로 누워서 최소한 끊어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한쪽은 수습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흙이 좋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집이 되는 것보다는 이 귀쪽이 더 집이 좀 크죠. 이렇게 두는 건 흙 입장에서 불만입니다. 계속해서 붙여가는데 거의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눈 모양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워낙 지금 미동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저도 같은데 저도 그래서 계속 뚫어져라 네. 보고 있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사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귀 청각이 좋으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약간 함성 소리도 좀 들리실 거예요. 음성소리. 네, 이게 지금 관객과 또 아마 그 청소년 바둑대회랑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 소리가 좀 들립니다. 정말 리얼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대국자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약간은 아마 대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두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바둑팬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그렇죠. 보통 아무리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사들이 대회를 치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현장과 함께 실제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물은 언제 마시고 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바둑은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보기 좋은 것 같고 진짜 스포츠가 정말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지금 생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공격은 날일자라고 해서 이런 것도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는 백이 뭐 붙인다거나 아니면 지금 진짜 약간 특수하게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도 다 연결돼 버려요. 지금은 날일자 이런 행마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 밑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입구자도 역시 비슷한 의미로 좀 불만이 있고요. 지금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우상을 젖혀갔어요. 네, 흔히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손 빼라 네,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일단 바로 응술하지 않고 아마도 여기를 좀 결정을 지어놓고 이쪽 결정에 따라서 여기 행마를 하려는 얘기인 걸로 보이고요. 백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떠오르는 거는 바로 한 점을 잡는 거거든요. 한 점을 잡으면 다음에 여기를 치받게 되면은 이제 백은 넘어가질 못하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 점을 따내야 되고 이 진행이 됩니다. 한 점을 따내고 한 점을 따내면 젖히고 뭐 여기까지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이제 차단이 되고 대신 백은 귀를 사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쪽으로 뭐 정말 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 진행에 따라서. 아니면 이 진행이 싫다면 백이 만약에 이곳으로 치받고서 이쪽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건 이제 변을 선택을 한 거죠. 흙이 정말 두터워졌잖아요. 이제는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한 점 아마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치받아서 잡으러 가나요? 네, 이때도 치받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모양은 정말 무식해 보이긴 하는데 워낙 튼튼하니까 여기 한 점 확실하게 제압해놓고 일종의 이제 응수 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의 응수에 따라서 이쪽의 행마를 결정하겠다. 백이 우상 쪽에서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수를 잡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선수를 잡으려면은 아예 여기 손을 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두지 말고 여기는 지금 왜냐면 흙이 먼저 두더라도 잡히지는 않아요. 네, 뭐 치받고 이렇게 호구치더라도 여기 있거나 뭐 호구치더라도 여기 한 점 끊어 잡는 것과 이쪽 한 점 끊어 잡는 게 맞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백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둔다면 여기는 거의 나중에 뭐 치받고 여기 한 점 끊어 잡는 정도. 그러면 이제 젖혀서 물론 좀 당하는 형태긴 하지만 다 잡히지는 않아요, 백이. 지금 손을 빼는 게 있는데 네. 문제는 백이 손을 빼고 둘 때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흙이 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뒀으면 네. 이제 확실하게 한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두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두기에는 좀 민망하죠. 여기 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기에는 백 입장에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그런 판단인 거예요. 백이 여기 먼저 두기가 그렇게 마땅한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고요. 이치리키료 팔단도 일단 계속 서로 간에 일단 공을 넘기는 거죠. 좀 먼저 하면 도봐라 여기. 어떻게 서로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두는 거에 따라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호구친 수는요. 가장 그 흙을 좀 두텁게 해주는 거를 좀 피하려는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체로는 이 젖힘과 호구침은 일단 박정환 선수가 득을 봤습니다. 아, 이 교환만으로도? 네, 이 교환만으로도 득이라고 봐야죠. 원래 이게 단수치면은 있는 형태로 자체로 귀가 100의 집이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 교환만으로 약간이라도 득이죠, 집으로. 이제는 변을 둘까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요. 이렇게 두자니, 막아가자니, 치받아서 다음에 뭐 받기가 좀 애매하고요. 물론 이렇게 두어서 두텁게 정리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건 일단 집으로는 꽤 손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뭐 단수까지 쳐놓고 이러고 정말 다 잡으러 가는 형태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건드려 갈지. 여기가 참 저라면은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치받고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을 또 확실하게 지켜갈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마 여기 붙여간다거나 어깨를 짚는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수습을 할 겁니다. 약간의 흙도 이제 이곳에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나 이곳을 뭐 막는다거나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를 막았거나 이쪽을 두었을 때 백이 만약에 손을 빼는 거를 한번 본다면은 일단 일감은 붙이고 젖힐 때 끊어버리는 수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만약에 한 점을 단수치면은 이곳을 단수쳐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빵따냄을 허용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면 이거는 사실 이 빵따냄은 지금은 별로 위력이 없거든요. 어차피 흙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흙이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습니다. 빵따는 두 군데가 뭉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네, 이걸 붙이면 예, 여기가 사실 약간 흙도 좀 떨려요. 이쪽을 두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27258단이 이거 호구친수로 이때 먼저 붙여서 이걸 진짜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흙도 아마 그냥 순순하게 백을 넘겨주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뭐 치받거나 네, 이런 식으로 버텨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싸움 사실 흙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백이 더 편한 싸움인가요? 네. 아, 역시 랭킹 1위답게 모양도 아주 이쁘게 도네요. 네. 저는 이제 정말 그냥 식하게 두고 싶었는데 튼튼하게 일단 지켜갖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한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잡혔다고 봐야죠. 날짜 두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도 네, 안에서는 궁도상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실한 흙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가끔 뭐 이런 식의 두는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두어서 만약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혹을 쳐서 폐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단수치면 이제 이렇게 폐가 나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 네, 이렇게 두게 되면은 치밭 입구자 두더라도 이렇게 올라서면은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귀는 확실한 네, 집. 완벽한 집이라고 봐야 되고요. 형태가 보면은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열세. 거의 40집.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흙의 모양과 이 백의 그 좌하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집이. 오히려 약간 흙집이 좀, 흙이 조금 더 집이 많이 난다 정도. 흙이 약간이라도 좀 더 많이 나긴 하겠죠. 백도 한 점에 수습을 좀 잘해야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거는 이건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한 집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보통은 기대는 수를 많이 두죠. 붙여서 뭐 늘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형태를 젖혀간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안에서 눈망을 만드는 수를 많이 두죠. 붙여가게 되면 아마 흙은 밑으로 젖혀서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백의
수가 어떤 수가 있나 아마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늘자니 딱히 이게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100여 대 때 안에서 사는 형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뛰어서 네, 나가야 뭐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가 있긴 한데 이것도 100도 상당히 넓어서 이 진행이 맞을지 아니면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데를 먼저 젖혀서 끊어주면은 밑으로 넘어가서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만 늘어주면은 같이 늘어서 싸움을 이제 전장터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있어요. 일단은 네. 기대기 전법이네요. 이거는 바로 안에서 수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치리키루 팔단이 조금 굴욕적이지만 이 한 점을 잡거나 이런 걸 두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흙돌이 오면 이런 붙인 수가 이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지금은 흙에 약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수법이고요. 네. 자, 여기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두어 갈지. 느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긴 했는데 조금은 좀 느슨해 보이긴 하고요. 원래 이런 데는 이제 붙이고 끊으라는 건데 지금은 흙이 이쪽으로 늘어버려서 싸움이 별로 안 돼요. 다음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일단은 참고 한 번 더 늘어뒀고요. 네, 백흑도 이제 바로 밀고 들어가거나 이게 일감이죠. 아니면 중앙으로 누는 건데 이것도 막히는 게 너무 아프고요. 이게 딱 선수거든요. 백이 한 점을 끊어잡는 순간 사니까 이걸 이어야 되니까 일단 백이 안에서 눈명이 만들어졌죠.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여다봤어요. 네. 여기서도 백이 막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막아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막고 있는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흙돌이 아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 돌이 있는 게 당연히 낫죠. 지금 형태에서는. 이거 이제 젖히면 아마도 백이 젖히면은 이곳을 이어서 아마 버틸 겁니다. 이어서 쉽게 살려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박정환 구단은. 그러네요. 뭐 아주 살아가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 일단 좋은 수로 보입니다. 일단 백도 여기 막고 이런 교환 하기에는 이렇게 교환이 되면 더 이상 백의 핵마가 이거 뛰어나가도 모자 씌움 나가면은 안에서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확실히 제가 보기엔 이 젖혔을 때 호구쳐서 받은 수는 제가 보기엔 좀 다시 둔다면 아마 여기 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냥 손을 빼고 그런데 붙여간다거나 하는 진행이 좋았던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싸움이 돼도 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너무 손해예요. 교환 자체가. 그래서 여기 뭐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이키리키로 8단도 아예 다른 데로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변 전투는 흑이 좀 리드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만만치 않죠? 네, 일단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끊어주면 아마 여기까지 느는 것도 지금 가능해 보여요.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백이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고 일로 끊어서 네, 일로 끊어서 이을 때 이렇게 치받아서 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 막는 거는 당연히 끊어서 안 되고요. 느는 것도 같이 뚫고 나오면 흙이 잡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바꿔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붙이면은 죽었죠. 이곳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백이 뭔가 이렇게 잡는 형태가 되고 완전히 그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네, 집이 뒤바뀌겠는데 네, 이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흙은 단수를 쳐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늘고
이쪽을 그냥 늘고 백이 이쪽으로 올라서면 그때 뭐 이곳을 올라선다거나 또는 한 칸을 뛴다거나 하여튼 어떻게 싸움을 해도 일단은 흑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제한 시간이 30분씩 주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이치리키로 선수가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겠죠? 네, 지금 저희가 뭐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보다는 조금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초읽기에 몰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네. 지금 저희가 대국 시작한 지 거의 지금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초읽기에 먼저 몰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곧 박정환 구단도 초읽기에 몰릴 것 같고요. 이치리키로 선수가 이 넘어가는 수를 두고 좀 손이 급해 보이게 네, 시계를 그렇죠. 눌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보통 이런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원들이 보통 시계를 눌러주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회는 대국자들이 직접 누르기 때문에 보통 둘 때보다는 조금 그렇죠. 더 빠르게 둘 필요는 있어요. 시계는 그 자비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 프로 기사들이 막 9.5초에 둔다고 하죠. 그랬다가는 시간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계도 너무 세게 누르면은 가끔 건전지가 튀어나와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아, 참. 박정환 구단의 한 수 한 수는 정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여기 호구를 치네요. 아, 이거는 그냥 약점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거의 최강의 응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늘면은 이걸 늘거나 하게 되면 이쪽 두 점을 뭐 살리거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붙여간다거나 해서 저 치면 뭐 계속 늘어서 여기를 그냥 아예 전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크게 이쪽이 잡히더라도 여기만 집이 되면 훨씬 크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이길 수가 없죠. 백도 단순히 느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이걸 살려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막거나 하는 거는 이어서 흙이 여기를 있는 수순이 오면은 여기서 백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먼저 끊어간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좋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백은 이제 일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일로 단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붙여간다거나 한 칸을 뛰어나가서 일단 여기가 전부 다 잡히는 형태는 막아야 돼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늘어서 여기가 이렇게 집이 되면은 그것도 늘었습니다. 이것까지 넣는군요. 그럼 백도 두 점과 우변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연결을 할 수는 있는 형태입니다. 좀 괴롭네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괴로운 게 저는 사실 그냥 지켜도 흙이 만족스러웠다고 보였는데 네. 이 형태가 다음에 흙이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느는 것도 굉장히 강력히 보이네요. 아, 이치리키로 선수가 그냥 연결을 하기보다는 좀 더 버텨간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이치리키로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장애로 팔다리가 모두 굽은 이 아이의 이름은 하산입니다. 평균 50도가 넘는 기온. 하산은 뜨겁게 달궈진 땅을 맨손으로 짚고 학교에 갑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배움만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한 이곳에서 하산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에겐 배움의 기회가 절실합니다. 배움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36 굿네이버스. 박정환 구단과 이치리키료 선수의 대국 장소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는 다른 대국들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판인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네. 네, 이만에 린진옌 선수가 두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네, 나연 선수와 중국의 양딘신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박정환 구단과 이치리키료 8단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몇 수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를 늘어가니까 이제 백이 한 칸을 띄었고요. 그러니까 흑이 이걸 막아서 백이 삶을 강요한 후에 이쪽으로 다시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지금 이 자리를 두었는데 이제 뭐 이 정도 날일자도 뭔가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도 사실 도도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여길 뒀다가 흑이 한 수를 여길 더 지켜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지금도 그 자리를 두네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엔 한 120집은 날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100집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뛰어 들어간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나를자로 지금 가르고 나왔죠. 그렇다면은 100이 우변을 뭘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여기를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백이 안에서 두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 이거 나가야죠. 일단 뭐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를 둬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괴롭죠. 이걸 그냥 다 틀어 막아버려더라도 일단 여기가 축장문이 다 안 돼요. 이쪽이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을 하다가 흙이 먼저 이곳을 어딘가 두게 되면은 이곳을 두게 되면은 이 세 점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치리키료 선수가 굉장히 줄 때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급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 구단, 돌들이 강한 만큼 편하게 공격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확실히 바둑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형세 분석 많이 해주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걸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뭐 인공지능이 지금 있다면은 최소한 6대4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예, 박정환 구단이 당연히 6. 예, 6 정도는 유리한 바둑을 보이는데 이게 일단 막아가고 싶죠? 뭐, 자, 일감입니다. 자, 이제 변수는 이제 두 선수가 제가 보기에 좀 있으면 이제 둘 다 초읽기. 이제 초읽기가 40초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초읽기에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대국은 모든 판이 동시에 다 펼쳐지고 뭐 청소년 바둑 대회까지 같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읽기 소리가 서로 막 겹치게 들립니다. 이제 예, 어떨 때는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같이 하나, 울리기도 하나, 해요. 네네. 네. 이렇게 열리. 저희 들리잖아요. 예선 대국 할 때는 사실 그런 경우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제 대회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집중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시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막아서 백을 차단해 가는데요. 일단 백이 다음 한 수 한 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끊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이쪽은 축장문이 전혀 안 되고요. 생각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쪽만 살린다고 생각하면은 백이 뭐 여기 입구자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밀고 나가면 이쪽을 어떻게든 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흙이 이제 여기가 굉장히 두터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더라도 백이 먼저 흙이 먼저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백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입구자는 갔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안에서 살아주는 게 최선인가요? 네, 좀 이쪽 당장부터 싸움이 안 되니까요. 정도는 치받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둘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어야 다음에 끼우면 바로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맛이 좋죠. 여기를 두지 않는 거는 아 이쪽으로 당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이 이제 이곳을 나와서 끊어버리면은 흑이 이걸 단수치고 나가더라도 여기가 지금 항상 이곳이 단수가 선수잖아요. 다 연결이 됩니다. 백이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곳인데 가장 능률적으로 백이 이런데 살면 그냥 이걸 빵 따내겠다. 아, 예. 이렇게만 되면은 예, 너무 만족이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면 아마 흑이 계속 밀어서 너무 급해요. 지금 여기도 살아야 되고 다음에 흑이 여기를 붙이면은 이쪽 세 점도 잡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살아야 되고 급한 곳이 많습니다. 네, 일단 늘어뒀죠. 아예 이어버리네요. 그쪽으로 있게 되면은 아 이게 그 얘기군요. 여기를 나와서 이제 끊더라도 흑이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수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 이어서 버틸 수가 있어요. 백이 막더라도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어서 아, 세 점이 먼저 잡히네요. 네, 먼저 잡히죠. 이러고 단수 쳐서 그러니까 일로 있는 수가 되면은 결국은 백이 뭐 여기를 있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흑이 따라 나가면 잡히지 않죠. 아 정말 독하게 박재환 구단이 두는데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 형태입니다. 네, 이건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데 네. 예, 끊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있고 흑은 백은 이렇게 나가고 흑은 같이 이렇게 나가고 이건 나가면 계속 나가면 되거든요. 이쪽은 별로 공격이 안 됩니다. 또 우변도 살아야 되고요. 우변도 지금 백이 먼저 둬도 이게 과연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활 자체도. 근데 지금 여기도 어렵지만 이것도 흑이 한 번 더 두게 되면은 여기도 너무 괴롭거든요. 흑이 이런 데를 젖히게 되면은. 뭐 일단 끊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박재환 구단이 거의 바로바로 두잖아요. 약간의 시간 공격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치리키료 선수는 한 선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정말 필요한 장면인데 네. 박재환 구단이 시간 안 줍니다. 아, 시간 공격을 같이 하네요. 40초 초읽기 3회이기 때문에 30초보다는 10초가 길기는 하지만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40초 굉장히 짧아요. 아,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이 바둑 제가 보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네. 일단 여기 대책이었고요. 뭐 거기를 먼저 두는데 여기는 한 점을 때릴 거고요. 때렸을 때 이거 지금 백이 살 수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지금 제압이 잘 안 됩니다. 늘어서 이걸 계속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 찝어서 나가게 되면은 제압이 안 돼요. 끊어서 먼저 잡히죠. 네. 방법이 정말 없는데 여기 지금 잡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지킬 시간도 없고요. 아, 이 기발한 수 없이는 우변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겠는데요. 네, 이걸 밀고 예, 역시 그걸 먼저 밀었죠. 그러니까 이 늘었을 때 잡히질 않으니까 그냥 먼저 민 거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아마 둘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해 버리면 야 이거 보면 안에서 진짜 사는 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흙이 일로 젖히면 끊어지는 것도 아직 남아 있고요. 백 이쪽이. 아이고 백이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박재환 구단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 바둑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부드러웠다면 지금은 한번 기회를 잡으면 정말 그 독사같이 목을 네. 놓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최철환 구단이 갑자기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최철환 구단이 별명인데 좀 그런 거를 좀 제가 보기에 그 약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거를.
가게 되면 흑은 다음 한 수 한 수가 어려운 수가 별로 없는데요. 백이 계속 백은 뭔가 좋은 수를 만들어 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두고 이쪽까지 젖히는 수순을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넣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넣는 거는 틀어 막아서 너무 아무 수가 없어요. 여긴 젖히면 끊어서 이쪽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서 잡는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백이 흙에 계속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백이 다 먼저 잡히거든요. 일단 막으면 여기까지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의 형태를 잘 보시면은 백이 이런 데 오는 게 선수예요. 여기에 돌이 와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차렷 자세로 두게 되면은 아, 예, 잡나요? 예, 이 흙이 도망을 못 갑니다. 나가더라도 호구를 쳐서 예, 잡혀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백이 오는 게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틀어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입구자를 딱 두게 되면은 양쪽이 맛보기로 이건 백이 흙에 걸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백이 이런 데 교환을 일체 안 한 것이 지금은 좋은 수순으로 보이고요. 입구자가 백이 선수라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가요? 네,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죠. 흙 입장에서도 바로 막아서 계속 백한테 이렇게 두면은 이쪽 때문에 행막이가 좀 어렵다면은 아예 일로 미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일로 밀어서 만약에 늘어주면은 그때 이제 틀어 막게 되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쪽만 살아가는 거는 그냥 두 점을 단수 쳐서 이쪽은 살려주더라도 여기를 다 제압하면 사실 흙이 불만이 없거든요. 아, 지금 손은 오히려 하중앙 쪽을 향해 있는데요. 거의 여기까지 왔다 갔죠? 네. 젖히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최강은 이렇게 두는 거는 있거든요. 호구 쳐서 젖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끊어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있긴 한데 여기도 약간 이런 데 붙이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랑 관련해서 약간 흙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건 진짜 여기서 바둑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 일단 중앙을 막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저희는 좋죠. 네, 관전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렇게 승부를 한번 보는 게 좋죠. 백도 일단은 젖혀갈 것 같고 흙도 이제 여기를 뭔가 건드리기가 그냥 덧치는 게 일단 좀 나아 보여요. 여기까지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 탈출은 안 되네요. 여기가 끊고서 이렇게 틀어막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백이 만약에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두 점은 잡히는데 여기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가 생기거든요.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단수 따내고 또 여기 단수가 다 선수가 되면은 여기 틀어막히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잡혔죠. 이건 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끊었어요. 끊고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한 칸을 뛰어나간다. 왠지 저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를 자꾸 건드려주는 것보다 한 칸을 뛰어나가면 여기가 지금 역시 축장문이 다 안 되죠. 이 한 점이 잡히질 않죠. 어떻게 둡니까? 단수를 쳐주지 않아도 되네요. 네. 단수 치는군요. 네, 단수 치고. 일단 뭐 백은 늘겠죠. 늘고서. 이것까지 정말 이런 수까지 정말 두나요?
이제 끊어서 잡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크게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수 쳐서 나가는 게 있어요. 이쪽을 단수 쳐서 나가면 여기가 지금 이제 백이 이게 선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도도 흑이 손을 빼도 그만이죠. 여기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결국은 당장 뭐 끊어서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백도 이것을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이면 이제 한 칸을 뛴다거나 해서 여기는 일단 갇혔죠. 안에서 사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가 흙이 잡히지만 않으면 다 잡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게 되면 과연 흙이 걸리지 않느냐 양쪽이. 흙도 좀 떨리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근데 이거를 단수 쳤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지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은 한 점이 그냥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단수 친 거는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존다는 얘기네요. 와 수일계 자신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진행이겠죠. 이건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은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그 끝장을 보는 걸 두기가 조금 두렵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이 있나 봅니다. 이제 당장 백이 뭔가 양쪽을 걸리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여길 둬도 이것을 끼우면은 여기는 이제 나가면 그때 이제 호구쳐서 나가면 되니까. 아,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백이 이제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예요. 여기가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은 백이 미는 순간 약간 다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마 자체는 호구를 치거나 또는 한 칸을 뛰거나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붙이는 곳까지도 선수라고 하셨죠? 네, 여기가 선수가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여기를 민다거나 해야겠죠. 이러고 젖혀서 아 이거 젖히는 것도 안 되는군요. 젖혔다가는 끊어서 다 잡히네요. 이 모양이 또 그러면 붙였을 때 이제 뭐 이때 여길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떨리지 않습니까? 흙도 떨리거든요 이 진행은. 그렇죠. 좌측은 또 백이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요. 한 칸인지 아니면 호구를 치는 것 또는 그냥 이어서 여기서 미는 거는요. 미는 수는 지금 밀진 않을 것 같아요. 미는 거는 백이 뭐 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교환이 무조건 득인데 이렇게 밀었을 때는 백이 여기 끊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는 수가 이 수가 좋은 수로 보입니다. 나가면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흙이 둔 자리로 단수 쳐서 회돌이로 다 잡히죠. 이렇게 두면 그렇다면 흙이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돌이 없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젖혀버리면 이거는 진짜 흙이 몇 발짝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끊기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 칸을 뛰어나간 거고요. 백을 이제 입구자를 붙이겠죠, 여기를. 어? 글로 둡니까? 왜 붙이는 수를 두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나가서 이 싸움이 더 낫다는 이게 더 낫다니까 어차피 흙은 일로 못 둔다 이거죠. 두면 백이 역시 이 형태는 이렇게 두면은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 곳이라서 그냥 이었고요. 어? 이거는 근데 지금이라도 붙이면 이걸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쪽 모양에 대해서 예, 좀 착각한 게 하나 있었네요. 보니까 이 형태가 여기를 두는 순간 계속 잡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형태는 끼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아, 이렇게 빈 상각으로 나가면 이게 자체로 잡히지가 않네요. 아, 막을 수가 없나요? 네, 끊어서 축이라서 끊어서 바로 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절대 선수는 아니네요. 이 형태가 이 붙여가는 형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역시 여기 돌이 있다고 해도 100% 잡히지가 않아요. 꼬부려 나오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이 항상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수치고 빈 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아 이게 묘하게 잘 안 잡히네요. 아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이거 우변에 백 다 잡힌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 이런 게 절대 선수가 안 되는 형태면은 네. 이거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못 잡으면 다 죽었죠, 여기는. 이쪽은 백이 지금 두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떨리는 형태가 아. 아니었네요, 모양이. 네. 지금은 이런 데 붙여도 예,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은 계속 여기는 이제 흙이 백이 둘 수 있는 행마가 이거는 이쪽 행마는 바로 끼워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늘 언제나 이렇게 나가는 형태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빈 상각으로 나가는 형만 만들어지면 백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나가서 이쪽이 정말 두텁지 않는 한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치리키료 선수 어떡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느느냐 젖히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젖히게 지금 젖혔죠. 일단 뭐 어쨌든 집중해야 돼요. 흙도 한 번 실수하면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백이 밀고서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다 교환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끊는 수는 돼요. 끊는 수는 성립은 되는데 이렇게 밀었을 때 과연 이 흙을 잡을 수가 있느냐. 계속 밀어버리면. 그냥요? 이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꼬부리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아니요. 이거는 이건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젖히면서 빵 따냄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끝났어요, 이거는. 아니, 이걸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나가서 이두점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 뭐 없잖아요. 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젖히면 또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를 축처럼 몰아버리면은 그냥 빵 따냄을 하고 이쪽을 잡을 수 있어서 이거는 네, 끝났습니다.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치리키료 팔단이 속기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말을 드리는 게 좀 무색해졌습니다. 이 초읽기에 너무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수가 아니더라도 백이 좀 잘 안 되는 그림인 거는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바둑이 너무 그냥 단순해졌어요. 그 단수 치면서 해볼 것도 없이 지금 정리가 된 듯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두었는데 이거는 흙이 지금 이렇게 두면은요 계속해서 이게 어차피 안 돼요. 이렇게 둬서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단수치고 이럴 때 얼핏 보기에는 뭐 패가 되는 것 같지만 먹여치고 이렇게 뒤에서 단수치면은 또 이러고 나오면은 네, 패가 아니에요. 여기를 늘면은 안에서 도저히 두 집이 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사실 이거 빵 따름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 지금은 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길게 갈 필요가 없죠. 지금 바둑이 거의 이제 끝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가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너무 큰 착각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무슨 저기 딱 그 책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너무 치명적인 실수로 이채득표 네. 선수가 두었습니다. 지금 잠깐 비친 표정에서도 좀 허무함이 느껴졌는데요. 네. 흔히 이제 저희끼리 표현으로 이제 비비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흔들기. 네, 이제 좀 고급스러운 표현은 흔들기인데 네. 사실은 비비는 거에 가깝죠 지금은. 어떻게든 뭔가 그 약간의 상대의 좀 실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가 다 선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선수 된 다음에도 이곳에서 뭐 밑에서는 집이 한 집밖에 안 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순간 뭐 아무것도 될 게 없고요. 네. 이건 뭐 도저히 이거 해볼 데가 없어요. 이쪽은. 아, 아예 집을 만드는 작전인가요? 아무리 봐도 다 선수 해보죠. 여기 대고 이을 때 뭐 이거 젖히고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들여다보는 것까지 되고 이것까지도 다 된다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해도요. 이곳은 백이 도야만 한 집이 나거든요. 한 집 도면 호수 한 집이 나는데 여기가 흙이 두면 집이 안 나요. 중앙이. 아무리 선수 교환을 많이 해도 집이 후수한 집밖에 안 됩니다. 저희 예상보다 이대국은 결과가 빨리 나오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글로비스베 같은 막 제한 시간 없이 막 30초 막 더 짧거든요. 그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츠리큐로 8단인데 박정환 구단이 워낙 뭐 강하다는 것도 있고요. 워낙 몰아치니까 네. 사실 이런 실수는 프로바둑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실수인데 워낙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백이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데 있는 거가 선수가 되면 가장 좋았는데 운전이 흙에 이런 데 호구 쳤을 때 이러고 이제 이 네 점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었을 때, 아, 이거는 치받으면은 잡을 수 있네요. 치받고 이렇게 장문을 씌우면은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나와도 막아서 잡히죠. 그러면은 있게 되면은 여기를 이었으면은 백이, 흙이 이걸 이쪽을 받아야 돼요. 여기든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끊어서 이 싸움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끊는 싸움을. 그럼 흙이 단수를 치고 나가고 밝게 계속 밀어 나갔을 때 이 싸움을 과연 견딜 수 있느냐는 건데 이렇게 차단을 하고요. 아, 근데 이게 흙이 늘면은 일단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 백 내점이 수가 너무 없죠. 수상전은 흙이 백이 잘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정말 좋은 수가 있지 않는 한은 백이 잘 안 되는 그림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른 수라도 해보고 잘 안 됐으면은 좀 받아들이기라도 편할 텐데.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너무 단수단수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수가 안 되고요. 네, 지금 아마 요곳에서 몇 수 두고서 이츠리키루 선수가 항복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쪽은 뭐 그냥 있거나 하더라도 흙이 그냥 이렇게 지키면 뭐 어떻게 지켜도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한 집이. 박정환 구단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조금 더 상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 네, 찬스 왔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에는 좀 타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가도 이제 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끝장을 볼 수 있는데도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한번 찬스 잡으면 아예 거기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예. 예전에 그 전성기 때 그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듯이 그러니까 워낙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두는 기사기 때문에 그런 기질까지 갖춰지니까 국제대회에서 거의 최근에는 뭐 지는 법을 잊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바둑이 있더라도 박장구단은 정말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약간 옥에 티라면 그 박장구단이 중국의 천야호의 구단에게만은 여전히 좀 약하거든요. 올해도 백령배에서도 천야호의 구단에게 패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뭐 약간 스타일상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너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좀 의식을 하는 것도 있고 천야호의 구단이 그냥 한국 기사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기사한테 약한 기사 거의 없어요. 박정환 구단은 커제 구단에는 좀 징크스를 벗어났는데 아직 천야호의 구단에게는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도 왠지 박정환 구단이니까 천야호의 구단도 조만간 극복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돌을 던져야죠. 뭐 지금 네. 할 데가 없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판이에요. 네, 지금 걷자마자 바로 두어간 거는 여기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걸 먼저 도봤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로는 어차피 못 쌌는데 수를 늘려놓고 나서 중앙이랑 한번 승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받아주면은. 아, 여기서 아예 중앙을... 네, 이거는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두면 백이 사는데 살더라도 중앙 제압하면 되니까. 아, 이 싸움이 네, 역시 더...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 수가 있어요. 이 쌍립이 있어서 아, 늘어서 아, 그렇죠. 느는 수가 있군요. 네, 이제는 쌍립을 서도 나와서 끊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 이치리키로 선수도 이 느는 수까지 보고 있었군요. 네. 아, 근데 이 그림이 가장 그래도 어려웠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백으로 하고 있죠? 네. 서로 흑백이 바뀌어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방이 되는 수까지 수를 읽고 있었나요?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어떤 그림을 만들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장면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상대방이 가장 까다로운 수순을 찾고 있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박주환 구단도 수를 다 확실히 보고 지금 복귀하는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두 기사가 손길이 멎었다는 거는 일단 백이 되는 수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죠.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두 점 쪽이 너무 약한가요? 아마도 여기를 쌍립을 서가지고 이쪽을 뭔가 활용하는 수를, 그 수순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수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네, 지금 두 기사도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보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복귀를 하면서 찾아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를 박정환 구단이 먼저 꺾게 됐고요. 박정환 구단은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최근에 그 패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네. 걱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아, 혹시 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박정환 구단 걱정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잖아요. 네. 자, 제 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저희는 잠시 후에 강도윤 구단의 출전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세계 프로 최강전 부문 또 다른 16강전입니다. 강동현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경기. 자, 이제 수순이 많이 진행됐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이 두 판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두 판 모두 특히 이제 박정우 단판이 너무 빨리 끝났고요. 이 판은 사실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나간 수순을 쭉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이 바둑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이 100인데요. 지금 여기 두는 수순을 보시면 거의 보통 나오지 않는 저희 비상시에만 나오는 지금 수단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이쪽에 그 100이 전부 다 잡혔습니다. 네, 여기가 전부 다 잡혔어요. 이쪽 백돌이 전부 잡혔고 흙은 이제 중앙이 잡혔거든요. 서로 이제 바꿔치기긴 한데 여기가 훨씬 크죠. 이쪽 잡힌 게요. 눈으로 보기에는 흙이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도 비상시니까 지금 최대한 막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쪽을 패를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장면인데 대신 잡혔기 때문에 이제 패감은 좀 있죠. 그래서 이곳을 버텨간 장면입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강동현 구단이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도 패감은 백이 많을까요? 근데 흙도 여기가 서로 잡힌 게 있어서 흙도 여기 살자는 패감이 많죠. 한번 볼게요. 집이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잡혔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여기가 90집 모양이에요. 100이 흙의 모양이에요. 쭉 돌아간 집이. 그럼 합병까지 하면 100집이 네, 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 90집 정도 나는 형태니까 흙집, 100집은요. 한 40집. 중앙까지 해도 집만 봐서는 50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흙의 집이 어느 정도 나 있는 형태라서 지금은 제법 네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오늘 대국 이전의 상대 전적도 2대0으로 강동윤 구단이 앞서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흐름도 강동윤 구단 쪽으로 기울고 있네요. 네. 두 선수는 89년생 동갑내기이고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시면 강동윤 구단이 사실 랭킹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연전 연승을 하면서 랭킹이 이제 10위권으로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굉장히 요즘에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 이야마 유타 구단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적이지만 국제대회 성적은 그 LG배였죠. LG배 연초에 벌어진 LG배에서 사실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거기서 아쉽게 중국의 셰어라오 선수에게 패하면서 사실 좀 그 후로는 좀 약간 하락세예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정말 의지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야마 유타 구단인데요. 네, 일본의 희망이죠.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일본 7대 기전을 모두 보유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기사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한국도 정관왕, 뭐 조은영 구단이 정관왕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30년 전 얘기고요. 네. 프로기사도 몇 명 없고 네, 그럴 때였는데 지금 2018년에도 이런 정관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이야마 유타 구단은 일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타 기사들하고는 뭐 완벽한 이제 이 수준 자체가 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계 정상급 기사랑 같은 레벨에는 일본 기사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치리키료 선수는 세계 대회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커리어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고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령배에서 8강전까지 치르고요. 거의 하루의 휴식 기간도 없이 바로 지금 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의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어쨌든 한국으로 온 거고요. 그쵸? 네, 홈으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하마에 타고 나는 중국 가서 두다가 한국까지 에, 다시 하루도 모시고 또 한국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자체가 본인도 아마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정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집을 얼마나 비운 걸까요? 네, 좀 개인적으로는 일정 자체는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 바둑 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강동인 구단은 큰 팻감을 쓰지 않고 이쪽을 쓰고 있는데 이야마유타는 이 패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소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해소하고 싶지만 여기를 해소하고 싶지만 이쪽만 제압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백은 승산이 없거든요. 여기를 전부 다 집으로 만들어야만 승부가 패도 되죠. 이기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백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네요. 이 바둑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 바둑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박정환 구단 바둑을 얘기할 때 최근의 트렌드가 양화점을 두고 한쪽을 걸치고요. 예, 하나 걸치고 백이 날을자로 받을 때 삼삼을 뛰어드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수로 삼삼을 뛰어드는 딱 그대로 예, 그 바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이 대국도 초반을 좀 자세히 봤다면은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마유타 구단은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정말 조치훈 구단 다음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일본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일본의 1인 자리를 오랫동안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정관왕도 했던 기사이고 세계에서 가장 그 상금을 많이 버는 그 바둑 프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워낙 이 자국의 상금 랭킹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기전이 랭킹이 정확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는데요. 랭킹 1위 기전인 기성전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4,300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4억이 넘어요. 4억이요? 네. 그러니까 세계 대회 우승 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 그 대회를 포함해서 뭐 전기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매년 20억 가까운 수입을 올립니다. 일본이 7대 기전까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성전도 대기성, 소기성으로 나뉘고 그렇습니다. 뭐 명인전, 본인방, 왕좌, 천원 정말 대단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야마유타 구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국 내용은 확실히 강동원 구단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국 현장의 모습이네요. 네. 두 선수 의상이 그 이야마유타 구단은 긴팔이고 강동원 구단은 반팔인 것만 제외하면은 네. 거의 같습니다. 색깔이 네, 비슷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치리키로 선수는 셔츠에 넥타이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 기사들은 세계 대회에서 항상 저렇게 정장 패션을 늘 하는 편이고요. 한국 기사들도 좀 그런 편이죠. 중국 기사들이 좀 안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편하게 입는 그렇습니다. 편이죠. 그런데 네, 두 선수 모두 이 수트라 그러나요?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수트 칭찬을 저도 네. 한번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아, 저도 오늘 좀 괜찮나요? 네. 네. 아주 괜찮으십니다. 지금 바둑 자체는 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이야마유타 구단이 일단 최대한 버텨가고는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패를 버텨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웬만한 패는 웬만한 걸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손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강동인 구단이니까 뭐 일부러 제가 보면 특별히 손해 패감 같은 거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좌하를 보시면 단수에 몰려 있잖아요. 흑세점이. 네. 근데도 그걸 잊지 않고 패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냥 패를 따냈는데
아, 이거를 지금 이거 진짜 너무 따내고 싶은 곳인데 이 자리요. 좌하 쪽이 되겠죠? 네, 여기 너무 따내고 싶은 곳인데. 세정까지 따낼 수 없고 이를 방치하는 흑입니다. 네, 여기를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백이 지금 그런 거 정도로 만족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패값 쓰려고 지금 안한 거죠. 네, 네. 이거 패값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지금 패값을 쓸수 있는 게 이쪽 살자는 자체 패값 말고는 다른 곳은 흙이 다 받질 않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자리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 두번 둬도 흙이 이쪽을 제압하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이야말토 하고 다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패를 이기고 우변을 지킨다면은 개간은 가능한 건가요? 이 패도 이기고 우변도 지킨다. 네, 그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패감 쓰다가 흙이 이제 이런 거 나가면서 패감을 쓸 텐데 이걸 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흙은 크기가 좀 작은 패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 자체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결국은 백은 타협을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넣게 되면은, 네, 이쪽을 흙이 늘게 되면은, 이곳을 늘게 되면, 이렇게 타협되는 거는 예를 들면 흙이 그냥 여기 민다거나 해서 이 정도 되는 건 이건 백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그림은. 흙이 좌상 부분이랑 하변을 합하면은 백집이 넘어갔었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백이 만약에 여기를 패를 잡게 되면은 이제 맛은 좀 이렇게 생깁니다. 나와서 이곳을 이렇게 백이 나와서 이렇게 끊게 되면은 여기가 수가 나요. 단수를 일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단수 치면 이쪽 흙 6점이 잡히는 맛이 있습니다. 네, 한 점을 따내면 뭐 이렇게 늘어서 잡을 수 있죠, 여기를. 이런 큰 끝내기가 남기는 해요. 백 입장에서 남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90집은 패를 백 이긴다면은 나긴 좀 힘든데, 그렇더라도 좀 차이가 제법 나고 있어서, 여기만 제가 본두번 둬도 흙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판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또 끝난 판들이 좀 있죠. 네. 현재 두 판의 대국이 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기였던 나연 선수와 양빈신 선수의 경기에서는 중국의 양빈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와 대만의 린진엔 선수의 대국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과 양빈신 선수가 만나는 대진이 되겠네요. 네, 사실상 이번 16강전이 펼쳐졌을 때 이제 한국이 선수 자체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1층급 선수들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한국이 우승을 못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대회가 그렇죠. 안될 돼버렸어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요주의 인물이 바로 중국의 양빈신 선수입니다. 작년에 단체전으로도 나와서 중국의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양빈신 선수만이 유일하게 사실 한국에 지금 좀 상대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의 나연 선수가 대국을 패하면서 또 양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만나는 이 8강전이 사실상 거의 아, 결승전이라고 그럼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번 국수산맥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강도현 선수는 그쪽 패감을 쓰게 됐고요. 이것까진 받지 아니요, 근데 못하겠죠?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든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버틸 것 같아요. 아직 팩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그냥 이어서 노는군요. 그러니까 이야마유타보다의 생각은 이거예요. 흑이 요 정도 잡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때려져 있으면 예, 여기는 이제 백이 잡아서 요 정도 선으로 어떻게 개갈을 해보겠다는 거고 흑이 이곳을 밀어서 여기가 다 연결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연결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는 도저히 개가가 안 되니까 일단 좀 흑이 작은 팩감을 쓰는 걸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것도 받겠죠. 네. 네, 물론 패지만 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네, 일단 여기 있는 게 정수고요. 근데 흑이 진짜 그냥 쉽게 여기 나가고요. 이렇게 한 점 잡고 여기까지도 허용한다고 치고요. 이제 백이 여기는 잡고 그럼 백도 흑도 여기 지킨다고 갈수하고 백도 갈수하고 정말 이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여기가 아까 90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하나 둘 30집은 넘을 거의 40집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130집이에요. 흑의 집이. 근데 여기가 아까 흑의 백의 형태가 셋 이거 다 해도 제가 보기엔 90집이 안 되거든요. 흑이 아까 130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또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판의 대국이 결과가 더 나왔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판인 선수에게 졌습니다. 네, 지금 결과 공식 결과는 시간을 넘긴 거죠. 이세돌 선수가. 그래서 지금 패한 걸로 나왔는데 바둑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판인 선수는 97년생이고요. 사실 국제대회에서 이럴 탈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낸 선수는 아니고 네. 어쨌든 이번에 중국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뭐 기대를 하는 신의 선수이긴 한데 아, 그래도 이세돌 선수가 질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가 이 강동현 구단의 판을 비롯해서 신진서 선수와 일본의 유키 사토시 선수 그리고 원성진 선수와 중국의 라오이 안허 선수 이 세 판의 대국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결 강동현 선수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할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와 유키 사토시. 유키 사토시는 사실 최고령 출전자인데요. 어느덧 노장기사가 된 노장기사를 넘어섰죠. 72년생이니까 한국의 이창호 구단보다도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한참 세계대회 우승할 때 활약했던 선수예요. 아, 지금 대국 현장을 보니까 이하마 구단이 돌을 걷었죠. 아, 정말 이렇게 보니까 실제 돌을 거두는 장면도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네요. 네. 보통 이 방송 중계 대국은 돌을 거두는 장면은 뭐 사석을 짓는다거나 그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이제 시계가 네 시계가 보통 본인이 누르는 경우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멈추면서 아,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본인 시계를 누르거나 아니면 시계를 꺼버리면서 그 항복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초반에, 그러니까 이곳에 박거치가 이렇게 서로 간에 박거치가 된 다음에 승부가 끝이 났고요. 아마 이 초반 진행에 대해서 지금 복귀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 판의 대국이 남아있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한 판의 대국이 끝났고 박영훈 구단과 이 대만의 왕현준 선수의 대국도 남아있어요. 아, 그러네요. 저희가 그 판은 아예 생각을 안 했네요. 잊고 있었죠. 네, 그 판은 왠지 그냥 저희가 이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이야마 유타 선수가 더운지 부채를 열심히 흔드는데요. 네. 국내 대회에서는 사실 거의 적수가 없는 상태지만 국제 대회에서는 일본 1인자이지만 사실 그 정도의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본인도 아마 좀 많이 부담을 많이 갖고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강동윤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죠. 네. 박종환 구단도 이기고 신진서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네, 김지석 선수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뭐 랭킹 1, 2, 3위를 한꺼번에 또 한 주에 다 이겨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강동윤 선수도 이번 대회 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점이.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선수 그리고 강동윤 구단까지 한쪽 조에 몰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강동윤 구단이 이야마 유타 구단을 2개 승으로 꺾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바로 지금 복귀하는 장면이죠. 네. 뭐 특별히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네,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 나라가 다른 기사들이 복귀를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 그 점이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바둑이 수담이라고 하잖아요. 손으로 나누는 대화인데 사실은 약간은 이제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모양만 만들어도 서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복귀를 상당히 오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16강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8강전도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게 대회가 정말 스포츠라고 하는 느껴지는 게 단 3일 만에 이제 우승자를 가리긴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잠시 아마 식사 시간을 갖고 오후 3시부터 8강전이 펼쳐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그때 다시 저희도 잠시 쉼을 갖고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어떤 대국을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죠? 글쎄요.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원 구단과 양딘신 구단 판을 메인판으로 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세계프로 최강전 저희는 8강전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